오늘은 생방송이 아니라 편집 방송에서 부엌을 실제로 보여주는 건 처음인 것 같은데요. 제가 왜 여기서 영상을 켰냐 하면 오늘은 꽁랩! 또 다른 실험을 눈앞에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선이모렌님께서 립스틱이나 파운데이션을 구워주세요 라는 요청을 해오셨습니다. 립스틱을 구우면 도대체 어떻게 될까? 뭔가 상상해보면 여러분 립스틱을 구우면 당연히 굽는 게 아니라 녹을 것 같지 않습니까? 저의 가설은 그렇습니다. 오늘 그 장면을 함께 하시죠. 자, 제가 오늘 무슨 립스틱을 챙겨왔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안 쓰는 립스틱들을 가지고 왔어요. 얘는 아리따움에서 화이트데이 때 시즌으로 나온 립밤이에요. 하트 그려져 있다? 귀엽죠? 오늘 요거를 한번 구워볼 거고요. 에뛰드 하우스에서 수액을 해드렸고 이것도 되게 크리미하면서 촉촉한 아이로 제가 알고 있어요. 이렇게 진하게 발색되는 애들이 아니라 다 촉촉이 제형들 매트한 아이들도 가져와 봤습니다. 더 페이스샵에서 마블 컬렉션 한정판으로 나왔을 때 샀던 에너지 오렌지 플라스틱 장난감 같이 생긴 아이예요. 이렇게 초특급 봐봐, 광이 전혀 나질 않죠. 매트함을 보입니다. 이거는 잘 안 쓰는 엄마한테서 뺏어온 뉴스킨 립스틱인데 이거 베이지 색깔인데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 유통기한이 지나지 않았을까 싶어서 챙겨온 매트한 편이고요. 오, 엄마 화장품 냄새가 나네요. 네, 되게 꾸덕하고 되게 그냥 지금 막 그냥 무슨 이게 무슨 느낌? 심지어 이기지 못하고 부러졌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메인 립스틱을 챙겨와 봤습니다. 오늘 이 아이들을 이 후라이팬에 구워볼 거예요. 자, 이것은 도마와 칼입니다. 제가 먼저 잘라볼 아이는 이 아이죠? 색깔 예쁘다. 너는 마치 당근같이 태어나서 그대로 음식물이 되는구나. 오, 너무 오, 세상 소프트해요. 어떡하죠? 자, 여기까지 넣어서 썰기를 하고 나머지는 길게 그대로 잘라볼게요. 무슨 떡국 같다, 떡 같다. 너무 귀엽지 않아요? 완전 귀여워. 떡국 같아, 조그마한 차형. 사과? 오, 이거 봐, 얘도 무는 거 봐. 다 묻는 거 보세요. 모두 조그마이 버전 하나를 하나만 만들게요. M&M 같죠? 되게 매트한 더 페이스샵 아까 스파이더맨 버전의 아이. 자, 이 아이도 잘라보겠습니다. 오, 떨리네요. 빰빰빰빰빰! 오, 얘는 물러지고 막 이러는 거 없어. 딱 붙어있네, 그리고. 오! 오! 너무! 아, 너무 귀여워! 이거야말로! 진정한 당근! 자, 얘도 조그맣게 잘라봅니다. 오! 윤 똑 떨어지는 거 봐, 붙지 않고. 물러지지 않아서 일단 되게 기대가 되는 아이입니다. 무슨 짓이 될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엄마 화장품 이 안에 잘라보겠습니다. 오, 이건 생각보다 엄청 소프트해요. 자, 이렇게 해서 구워질 준비가 완성되었습니다. 자, 이 아이 먼저 온도를 설정해서 뜨겁게 달구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금방 뜨거워지니까요, 여러분. 손을 이렇게 올리고 있으면 큰일 납니다. 자, 이제 하나씩 옮겨볼게요. 벌써 녹고 있는 것 같지? 어디요? 어머, 이거 뭐죠? 꽁무니들 잘 보여요? 아니요. 이거 봐! 어머, 흘러, 흘러! 어, 안 돼! 안 돼! 다 녹네? 다 녹네. 어, 얘만 유일하게 지금. 아닌가? 아, 여러분. 아, 융합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 이거 뭐죠? 이거 안에 내용물이 지금 뭔가 색깔이 달라서 이렇게 그 매트하던 이 스파이더맨도 오, 유일하게 다른 점은 그냥 천천히 녹고 있다는 것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초콜릿과 하나 되는 얘도 그냥 뭐 야, 이상한 냄새나. 그냥 녹네요. 화장품이 타는 냄새 같은 느낌이 나요 지금. 에휴. 저희들의 몸 상태가 되게 좋지 않아질 것이 염려되니 잠깐 끌게요.
좋지 않은 냄새가 나요. 자, 이렇게 끝나면 너무 재미없지 않습니까, 꽁분이들? 너무나 예상했던 결과가 나와버렸는데요. 저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번엔 튀겨볼 겁니다. 조그만한 컵에 어차피 뭐 립스틱 크기 얼마 안 하니까 두샵두샵 물을 조금 부어서 쫀득한 상태를 만들어 볼게요. 자, 튀김 옷이 이렇게 완성이 됐어요. 조르륵 조르륵 흐르고 있죠? 새로 준비한 립스틱을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랑 똑같이. 자, 얘도 잘라줍니다. 똑! 자, 좋습니다. 이것도 꽤 이제 보니까 되게 핑크핑크하네요. 엄청 핑크한. 네. 버건디 컬러. 짠! 이렇게 잘랐습니다. 퐁당. 이거를 잘 이렇게 옷을 입혀줍니다. 입혀져라. 동글동글 떠올랐어요. 이러면 해도 된다는 뜻이라고 레나 PD가 그랬거든요. 그럼 이제 튀김 옷이 입혀진 이 아이를 떨궈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이야! 와중에 지금 찌끄레기가 남아있어요! 여러분 이게 무엇이죠? 립스틱 튀김입니다. 여기 립스틱이 두 개가 숨어있는데 모르겠죠? 그래서 이렇게 덩이째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100% 녹지 않고 끝내버리자. 렛츠! 안 떨어져! Do this! Yes! 올라갔어. 이에요. 약겼는데요? 되게 빨간색이라 좀 녹고 있어. 그리고 이것도 어! 빨간색이 올라오고 있어요. 근데 지금 빠시락거리거든요. 이거 단단하거든요. 이대로 빼볼까요? 이대로 빼볼게요. 빠르게. 어차피 크지 않으니까. 자, 저건 호잇! 대박. 여러분, 지옥에서 올라온 립스틱 튀김입니다. 짜잔! 소갈맹이는 건장한지 확인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온도에 못 이기고 녹으면서 튀김옷 사이사이로 이게 막 삐져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빨개졌었는데 내용물은 어떤지 잘라볼게요. 과연 튀김옷의 내부는? 뭐지? 다 세서 홀이 생겨있는데? 그냥 동글동글한 스펀지 안에 구멍이 뚫린 스펀지처럼 됐어요. 다른 애들은 어떤가 볼까요? 튀김옷 자체는 맛있는 냄새가 나는데. 오! 오, 우와. 오, 얘는 여러분, 얘는 안에 내용물이 있네요. 유, 립스틱이 살아있습니다. 와, 살아있는 립스틱 튀김 완성! 더 잘라봐야지, 한번. 오! 와, 대단해. 근데 빵 같다. 예쁜데? 맛있게 생겼는데? 첫 번째, 이게 망했다 라고 생각하고 포기하다가 한참 뒤에 뭔가 그래도 형태가 있어서 건져 올린 아이인데 엄청 크리스피한 소리 나죠? 잘라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없어! 사기당한 느낌이야! 오징어 튀김 사먹었는데 사기당한 느낌이야. 안에 오징어가 없는 느낌인데? 이건 다 녹아서 그냥 껍데기만 남았나봐요. 이게 되게 빨리 건지거나 아니면 이렇게까지 두껍게 튀김옷을 많이 입혔어야 했나봐요.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시도 끝에 우리 립스틱 튀김은 성공을 했습니다! 꽁래비! 여러분, 꽁래비! 드디어 성공이라!
해봤는데요. 너무 뿌듯하고요. 우리 신청해주신 꽁무니분 너무 감사합니다. 더 재미있는 실험, 궁금증이 있다면 여러분 주저하지 말고 댓글로 재미있는 의견 많이 많이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많이 많이 그리고 인스타 꽁지 팔로우 하시면 재미있는 일상도 구경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즐거운 삶을 사세요. 안녕.